지금 여기는 받아줄 수 없어요. 지금 같은 수상주는 너무 많이 늘어져서요.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자,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고 졸기를 쓰면서 살펴봅니다. 예를 들면 여기 있고 지금처럼 된 것과 네.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백집만 두 집 차이, 흑집 또한 두 집 이상, 한 세 집 정도 차이, 다섯 집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받아주면 미세해진다고 하고요. 네. 안 받으면 많이 차이 납니다. 그냥 다섯 집 손해봤어요. 지금 양 선수 끝내기를 100이 한 겁니다. 그래프. 거의 끝난 바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. 그러니까 지금처럼 됐으면 네. 잊고 나서 끝내기를 하게 되면 큰 끝내기가 아예 없어서 그대로 끝이었습니다. 아, 지금 방심했어요.